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저희가 이 월러소드의 펀다멘탈 시리즈를 네.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인 가격 맞습니다. 무엇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월러스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네네네. 멋진 페달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펀다멘탈 시리즈 페이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펀다멘탈 시리즈의 페이저 페달은 클래식한 페이저 사운드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세계의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으며 라이트한 톤 모듈레이션부터 클래식한 아날로그 페이저, 실험적이고 입체적인 페이저 사운드까지 직관적이고 편리한 슬라이더 스위치와 컨트롤러로 연주자가 손쉽게 원하는 톤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펀다멘탈 시리즈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3시리즈 노브가 3개 달려있는 그죠. 3시리즈 톡을 하나, 노브 3개. 그런 것처럼 월러스에서도 제작을 했어요. 슬라이더 3개, 그죠. 모두 3개가 들어있는 펀다멘탈 시리즈의 외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페이저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피드백, 피드백 루프에 적용될 시그널 양을 조절합니다. 뎁스, 모듈레이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라이트, 미디엄, 헤비 세 가지 페이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네요. 일단은 라이트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마샬입니다. 네. 좋습니다. 라이트 모드. 네.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 사운드 자체는 중급 연주자, 프로 연주자 세션 연주자들의 페달 보드 위에 올라가 있어도 손색이 없는 사운드. 그럼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한다. 맞습니다. 초심자들이 페이저가 뭐야? 펀다멘탈 시리즈를 딱 구입하시면 이게 페이저구나. 그리고 어떻게 페이저를 사용해야 되는구나까지 다른 설명 없이 사운드로만 설득을 시키는 그런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모드를 바꿔볼게요. 네. 미디엄. 헤비. 입체적이죠. 헤비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즘 사운드에는 헤비가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상태에서 레이트를 천천히 그죠. 뎁스를 좀 깊게 그죠. 지금 형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뎁스 이제 이 말 그대로 이 페이저가 확확 걸리는 게 훨씬 더 네. 좀 이제 증폭이 되는 거 레이트를 느리게 네. 속도를 느리겠으니까 크게 크게 네. 도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세팅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게 크게 도니까 네. 연주하는 내내 이제 저 이제 이 막 이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죠.
아 좋습니다. 감성적인 연주들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들을 때마다 이 펀더멘탈 시리즈는 정말 꼭 한번 경험해봐야 돼. 그리고 이 이펙터를 처음 시작한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브랜드의 명 이펙터들이 있지만 이 펀더멘탈 시리즈도 꼭 한번 후보에 올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올바른 길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화각이 정말 연주자를 화각이 만드는 사운드는 아니더라도 연주자가 페이저에 원하는 그 모든 사운드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브 세팅에서든 멋진 페이저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네.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 바운 다 나오죠. 마지막으로 뎁스를 좀 더 주고요. 네. 이걸 왜 봤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요렇게 해놓고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좋습니다. 아, 이 페이저의 매력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네. 펀더멘탈 시리즈 페이저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기본을 잘 갖춘 시리즈. 뭐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 뭐 페이저에 대해서 약간만 좀 짚고 넘어가면 뭐. 저 이게 약간 재밌는데 페이저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여름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 페이저 페달이 주는 이펙터가 주는 그 사운드적인 색깔이 저는 항상 늘 여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울렁이는 듯한 이 막 이 위상계가 걸려서 꺾이는 게 뭐 진짜 막 물에 막 파도가 일렁이고 내가 거기서 몸이 이렇게 두둥 떠다니고 그리고 이 페이저를 걸고 기타를 쳤을 때는 되게 막 시원한 리드미컬한 연주를 했을 때 저는 훨씬 더 그 맛이 산다고 생각해요. 물론 락적인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저를 걸어서 리듬 기타 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뭐 싱글 노트라든가 뭐 제가 계속 초반에 보여드렸던 약간 리듬이 좀 들어간 근데 이제 뭐 좀 더 요즘에는 또 이렇게 풀어서 치는 게 유행이니까 그런 것도 잘 어울리죠.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다 뭐 그 말에 표현을 쓸 수 있는 감성을 가진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몇 안 되는 감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개개인적으로 페이저에 대한 유저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페이저는 정말 좋아하는 페달이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코루스 페달은 없었어도 페이저 페달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아기 때 가지게 됐던 MXR 이제 에디 반 헬런 페이저 있죠. 네. 뭐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페이저로 가지고 있는데 그 페이저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어떤 그 이거를 왜 사용하고 쓰는지에 대한 그 추억과 그리고 혹은 그 쓰임새를 잘 이해
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페이저 페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입문해 보시는 거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다. 이 가장 기본적인 딱 중심에 있는 페이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위상계 추가하는 거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 라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페이저 궁금하다 라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8 9.0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펀다멘탈 시리즈 나머지 퍼즐도 맞춰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